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스 직업강의 여러분들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4월 학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항상 기조로 갖고 있는 게 이제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4월 학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실히 드러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월 학평을 어떻게 봤는지 전체적으로 좀 보시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알겠죠? 총평 한번 가보죠. 총평. 자. 보시면 이제 단원별 문항 출제수입니다. 밸런스가 좀 맞는 편이에요. 보통 3단원의 볼륨이 작아가지고 좀 적게 내는데 이번엔 4단원의 문제를 좀 많이 냈네요. 그죠? 4단원 문제가 6문항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보통 밸런스가 맞는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급컷. 요게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예상 등급컷 보시면은 이게 지금 44. 선생님이 쭉 살펴보니까 메가스터디 등급컷 살펴보니까 지구과학 원이 원 과목 중에서는 가장 등급컷이 낮더라고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등급과 2등급의 간격이 굉장히 크네요. 그죠? 아직 공부가 이제 완전히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4월에 등급컷은요. 4월 거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등급컷들은 이런 학평이 아니라 모평 등급컷들은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분이죠, 기분. 그러니까 뭐몇 등급 맞았다는 기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상 등급컷 보시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답률 베스트 5가 이게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1, 2, 3, 4, 5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17번, 19번, 18번, 20번, 13번. 13번을 제외하고 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죠? 네 번째 페이지에서 오답률 베스트 5. 오답률이 68%라는 건 정답률이 32%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68%의 학생이 틀린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해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어떤 부분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는가 이런 내용 그 내용을 좀 볼게요. 17번 문제가 천체 관측 문제거든요. 이게 행성 문제입니다. 11간격으로 같은 시각에 관측한 행성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 행성 문제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였거든. 행성이 여러 개 있으면, 세, 네개 이상 있으면 그 근처가 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황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황도의 양상을 보면 얘가 동쪽 하늘인지 서쪽 하늘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동쪽 하늘이 되겠죠. 천구의 적도가 황도와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나타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서쪽 하늘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내 행성이 보이니까 초저녁이냐 새벽이냐 이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턴이 정해져 있는 시험 문제예요. 행성은 알겠죠? 이 문항은 난이도에 비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틀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관측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동쪽 하늘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볼 수가 있고, 수성하고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찍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고 행성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궤도에다 얹혀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궤도에다 얹히는 그런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각에 대한 것도 학생들이 항상 좀 헷갈려 하거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태양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여러분들 근데 천구는 구면이잖아요. 구면. 구면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라인을 쫙 걷을 때 이게 그냥 이각인 거야. 알겠지? 이각. 요것도 쫙 걷을 때 이게 이각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지금 뭐 틀린 학생들은 좀 공부하면 되니까 4월 달에 열심히 천문 공부하셔가지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문제. 이것도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난이도에 비해서 정답률이 너무 낮아요. 그 뭐냐면 공부가 다안된것 같습니다. 태양과 달의 상대적 위치 관계랑 위상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그래서 달의 공전을 갖다가 얼마나 자세히 잘 이해하고 있는가. 달은 공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달의 핵심이 공전이야. 그래서 공전하는 거에 따라서 위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봐가지고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을 통해서 금방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고요. 이 문항은요 자주 나왔던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항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3위 이 문제는 조금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19번 문제인데요. 19번 문제는 정답률을 떠나서 처음 나오는 유형입니다, 거의. 왜냐면,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와 자전방향 변화, 그러니까 자전축의
방향 변화, 그러니까 세차 운동과 경사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문제고요. 그리고 태양 방향을 갖다가 한쪽에다 고정시켜 놓고선요, 축의 위치를 움직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설 강의에 자세히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유형도 이제 가능하구나. 자전축이 변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항이 어렵다기보다는요, 문항의 틀이 여러분들 처음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그런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 전체 중에서 나머지는 예전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요게 좀 새로운 패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있어요. 20번 문제. 요것도 여러분들 오답률이 높은데 되게 이 문제도 조금 다른 패턴으로 지금 문제가 나온 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지구가 저기 중심별이 돌고 행성이 공전을 하면 이렇게 궤도면이 나란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궤도면이 약간 기울어진 거야. 그래서 기울어져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문제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0도일 때가 우리가 많이 봤던 건데 45도, 90도일 때는 안 나타나죠. 법선 방향이니까, 도플러 효과가, 그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다. 4월학평은 약간 문항의 난이도가 막 높지는 않은데 좀 새로운 참신한 소재를 갖다 좀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낮의 길인데 이것도 낮의 길이 변화 문제도 이제 천문 파트죠, 그죠? 근데 요 파트 문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두 개가 낮의 길이가 많이 차이 나는, 위도별로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했어요, 월별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북유럽 국가에 가면은 여름철에 가면은 낮이 막 2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철에 가면은 밤이 막 20시간이 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가라,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낮의 길이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지역들이 좀 고위도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적게 차이 나는 거. 적도 지방 가면 거의 차이 안 나요. 계속 12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왔던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총평을 좀 해볼게요. 4월학평은 여러분들 난이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낮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중상 정도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능이나 모평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더 어렵게 나올 거고, 용어나 이런 것도 더 까다롭게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4월학평 정도는 여러분들, 근데 이제 4월학평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유형 같은 걸 대비하기 참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기보다는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면 반드시 다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4월 달에 어떻게 공부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4월 달에 4월학평 이후에 학습 전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이 그 질문은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듣고 있는 학생들, 우리가 첫 번째 수능 특강이 지금 나온 지가 좀 됐죠, 그죠? 수능 특강을 다 풀었느냐, 요거 완료 여부를 첫 번째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이건 4월 여러분들 5월 들어가면서까지는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 번은 그치 1회독은 하시고,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다 풀었느냐, 요거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 다 풀었는가, 한 번 다 풀었는가, 그럼 한 번 더 풀어볼까, 이런 거. 세 번째가 이제 교과서를 한번 읽어봤느냐, 이런 거. 그죠? 선생님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좀 살짝 순서만 바꿨어요. 기출 EBS 교과서 이렇게 가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근데 수능 특강을 처음 얘기한 이유가 요건 반드시 한번 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4월 달 넘어가면은요, 금방 이제 5월과 6월이 지나가가지고 여름방학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똥줄이 타거든. 그지? 이렇게 막 똥줄이 타.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능 특강을 다 풀었는지 한번 보고 계획 잘 세워가지고 푸시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한번 봤으면, 혹은 한 번 안 봤으면 반드시 봐야 되고,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교과서. 그러니까 4월은 조금, 여태까지 했던 걸 갖다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 다지는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내신 시험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내신을 갖다가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 선생님,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 막 이런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기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점검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제 곧 6평 다가오거든요. 그거 대비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다져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도 이달의 근황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4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단권화 있잖아요. 단권화. 단권화 책이나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책이 있으면은 책에다가 내가 알아내는 내용들, 새로 알아내는 내용들을 갖다가 추가해서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선생님이 별표치라는 문제 있었잖아. 19번 같은 거. 아, 세차 운동과 자전주 경사각 변화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문항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아, 4월 학평 19번에 이게 나왔었어. 아, 이게 동시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책을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4월은 다지기, 다지는 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니까 걱정 말고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4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선생님도 지금 휴강 기간인데 그 4월 달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 점검하고 뭐 인강 찍고 이러느라 선생님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간이 소식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은 언젠간 되게 좋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선생님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4월도 열심히 보냅시다. 우리가 열정적인 4월이 같이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게 발음이 꼬이니. 여기까지 말하고요. 선생님은 열심히 또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